아까 뮤직비디오 보여주신 거에 그 뭐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폴더폰 이런 약간 90년대, 2000년대 초반 그 느낌을 많이 쓰셨던데요. 좀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넣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뮤직비디오. 또 남다른 뮤직비디오였거든요. 벌써 티저부터 또 이제 공개되면 정말 화제를 일으킬 것 같은데 어떠세요? 네. 아무래도 약간 이게 뭔가를 상징한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재생해보고 돌려보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 이제 카세트 비디오 그 기계가 쓰인 것 같은데 요새는 또 뭐 잘 안 쓰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기억들을 편집한다, 뭐 다시 돌려본다, 빨리 감아본다 이런 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. 그 의미를 또 활용해서 뮤직비디오에 대한 뮤직비디오 혹시 에피소드는 없었나요? 우리 촬영하면서 뮤비 에피소드 굉장히 많았어요.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만 짧게. 네. 저희가 이 컨셉이 행오버였거든요. 그래서 다들 이제 취한 느낌으로 찍는 거였어서 얘기해도 되나? 갑자기 말리고 얘기해도 되나? 네, 언니가 얘기할 거 뭔지 알 것 같아서 얘기해 주시고요. 근데 저는 네. 제가 정말 좋았던 거는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만큼 저희 멤버들이 연기를 이렇게 열렬히 펼친 적이 없었거든요. 연기. 네. 네, 다 좀 이 뮤직비디오 형식 자체가 드라마타이즈였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들이 정말 리얼하게 연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뮤비를 찍는 그 시간 내내 너무 행복했습니다. 네. 많이 웃었어요. 연기를 진솔하게 펼쳤는데 많이 웃었다는 얘기를 네. 또 주셨네요. 아유.